네, 여러분 이번에는 언양에 들려서 언양 불고기가 유명하잖아요.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언양 불고기 먹으러 언양에로 가고 있습니다. 한 45분 정도 걸린다고 나오네요. 네, 그래가지고 후다닥 가서 밥 먹고 날씨 상황을 보고 상황이 괜찮으면은 간헐재를 네, 박배낭 메고 또 올라가려고 합니다. 어제는 운문댐에서 진짜 그렇게 캠핑을 했는데 우중 캠핑을 했는데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비도 적당히 오고 아 마지막에 비가 그 철수할 때 비가 좀 그쳤었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미스트처럼 계속 와가지고 좀 아쉽게도 완벽하게 말려서 가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한번 타프를 털어서 다시 이제 패킹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제 언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빨리 가서 고기 먹어보고 싶네요. 지독한 육식주의자라서 이곳을 처음 와봤는데 아, 정말 재밌게 지내고 갑니다. 그럼 다음 목적지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인터넷으로 언양 물고기 검색해서 찾아봤더니요 리뷰가 4,000개 막 이런 식으로 달렸더라고요. 얼마나 맛있을지 궁금해가지고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약간 낯선 동네에 이렇게 오면은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진짜 외국 온 거랑 뭐 별반 다름 없을 정도로 되게 새롭고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납니다. 이제 한 300m 남았는데 빨리 먹고 싶네요. 11시부터 오픈인데 지금 11시 40분이니까 충분히 시간은 여유로워요. 아, 나 또 혼자 가는데 1인분 안 판다고 또 이러는 거 아니겠죠? 어차피 1인분만 먹을 거 아니지만 거의 다 도착해 갑니다. 오. 여기는 신호등이 따로 없나 봐요. 신기하네요. 나 돌았는데? 어디야? 여기 맞아? 어, 완전 다른 여기가 아니었네. 조금 더 들어가는 거였네요. 기와집 여긴가 보다. 출구 여기는 출구고 입구는 옆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나 봐요. 지금 갔는데도 사람이 많은 건가? 일단 들어가 보죠. 네. 오 사람 많다. 시간이 이렇게 되는데도 오 이렇게 많다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아이고 아유 여러분 1시간 늦게 왔는데 벌써 차가 만찬가 봐요. 아유 많이 기다려야 되나 이거?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먹고는 가야죠. 아 이거 그냥 이대로 갈 수 없어. 아 진짜 여기까지 왔는데 무조건 먹고 가겠습니다. 무조건 배고파. 자리 많네. 자리가 많았네요. 두 대나 더 될 수 있어. 아, 딱 나까지 될 수 있겠다, 편하게. 아주 좋습니다. 어우, 만차 될 뻔 했네.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자리 잡고 뵐게요. 밥 먹어야지 밥. 사람이 밥 힘으로 사는 건데. 맛집이라 일찍이니까 사람 별로 없겠죠. 와 여기 이렇게 웨이팅 하는 게 있네요. 아따 으자 육회도 먹고 싶은데 육회는 안 되겠지? 아똥 2인분 먹어야지. 한분 맞으신가요? 네 식당에 올려주세요. 자리 안내해주세요. 불고기 2인분 주세요. 아, 딱. 맛있겠구만.
아 맛있으려나. 여기서 이제 간월제를 올라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 돌아가야 돼? 한번 먹어볼까 하나? 어, 잘 먹었다. 감사합니다. 네, 영수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 잘 먹었다. 든든하네. 쌍화차, 쌍화차, 쌍화차 테이크아웃 되나? 혹시 쌍화차 테이크아웃 되나요? 어, 쌍화차 그럼 하나만. 20% 할인해서 5,200원입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네. 잠깐만, 이거 놓고 와야지. 어, 배불러. 네, 이제 쌍화차로 입가심 한번 해줘야죠. 아, 우리 쌍화차 이게 다, 어우, 확 끌리네. 이게, 여기 약간 고기 맛은 그렇게 간이 세진 않아요. 슴슴한 느낌이랄까? 아, 근데 갑자기 또 비가 와. 오와, 이거 비 오면 안 되는데. 근데 2인분 먹기 딱 좋네요. 2인분. 혼자 먹기. 아차차. 아, 진짜 언양 여기 처음 와봤는데. 아, 예전에 간월지 한번 왔었으니까 두 번째구나. 그때는 이 앞쪽에서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는 그 뒤쪽 무슨 이름이 어떻게 되더라? 베네로 공용 주차장. 어,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어우, 좋아. 어, 쌍화차 좋아. 자. 네, 따뜻한 쌍화차 먹으면서 이제 간월지 주차장으로 가가지고 짐을 챙겨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죠. 자. 30분 정도 걸리네요. 자. 그러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쌍화탕. 쌍화탕 좋아. 아, 뜨, 아, 뜨. 아, 뜨거. 수고하세요. 오케이. 오! 와, 여기는 어떻게 신호등이 없을 수가 있지? 맙소사. 눈치 게임인데, 이거? 이 동네 너무 눈치 게임인데? 왔다, 배부르다. 아, 비만 오지 말아라, 제발. 오늘은 간월지에 올라가서 1박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날씨가 자꾸 비가 오네. 비가 오면 안 되는데 걱정입니다. 아, 배부르니까 만사가 귀찮아지네요. 아무튼 오늘은 간월제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제 스타일 아시죠? 그냥 안 올라갑니다. 지난 영상에서 자전거 보신 적 있죠? 자전거 타고 임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어떤 분이 이미 자전거 타고 임도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가신 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간월제 막 찾아보면서 봤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했죠. 아,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었구나. 네. 거기에 위안을 좀 삼았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안 되는데 이게 잔잔바리로 비가 계속 오고 있어요. 걱정입니다. 아, 그러면은 주차장 그 올라가는 초입 거기에 도착해서 다시 뵐 수 있도록 할게요. 이제 짐을 챙기려고 합니다. 일단은 올라가서 텐트를 치워야 될 거니까 텐트는 맨 마지막에 넣어야 되겠죠? 안에 지금 침낭을 하나 집어넣어 놨고요.
필요한 거는 요거 간단하게 먹을 거랑 무기랑 그런 거 넣었어요. 바람막이 넣어주고요. 그리고 텐트. 지난번에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좀 빡세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좀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미리 한번 매보겠습니다. 그래, 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데요. 이 정도로 챙기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자전거 가져가야 되는데, 들어보니까 주 목적은 자전거 타고 올라가기라서 일단 자전거를 꺼내줘야죠. 일단 준비는 끝났고요. 짐 내려놓고 네, 제대로 좀 정비 좀 하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으차! 과연 타고 갈 수 있을지. 일단 제 자전거는 브롬핏이 장착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어느 정도 전기의 힘을 빌어서 가려고 하고 있는 거라서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이 안 되지만 지금 비가 온다는 게 살짝 걸립니다. 그거 말고는 뭐 딱히 걸리는 게 없는데,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가방 이렇게 걸어주고요. 이걸만 끝이 아니라 혹시 모르니까 이 비닐을 덮어주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잡아주면 방수가 되겠죠? 어느 정도? 그리고 바람이 어느 정도 있나 한번 봐줍니다. 뒷바람을 좀 넣어줘야 되나? 모르니까 헬멧 써주고요. 자전거에 바람도 좀 넣어줘야겠습니다. 아우. 오우. 그러면 가보실까요? 자, 배낭 가볍습니다. 먹을 것도 아점을 든든하게 먹어가지고, 그리고 막 과자 같은 거 있어가지고 딱히 뭐 먹을 건 챙겨서 올라가진 않고요. 진짜 비만 많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살짝 걸어서 올라가겠습니다. 아, 좀 완만한 경사도가 나오면 타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잘 올라갈 수 있을지. 벌써부터 빡세. 오 마이 갓. 벌써부터 빡세. 지금까지는 아주 무난합니다.
이런 데는 조심해야 돼. 타이어 펑크 날 수도 있어. 아, 왔다. 음이온 장난 아닐세. 어, 비포장 도로도 있구나. 제가 산악 바퀴가 아니라서 스프린터 바퀴라서 천천히 가야겠습니다. 아, 오 마이 갓. 조금 걸어야겠다. 이 비포장 길 괜히 잘못 가다가 더 빡셀 수도 있으니까요. 또 다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어, 포장도로 나온다. 가자. 오씨, 오, 큰일 날 뻔했다. 아, 얼마나 더 가야 되는 거지? 어, 이정표 보인다. 어, 반 왔네요, 반. 벌써 반 왔네? 금방이네? 아, 여기서 한번 찍어줘야죠. 아, 핸드폰으로 한번 찍어주겠습니다. 오, 좋아. 잘하고 있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사진 한번 찍어줘야죠. 자전거도 타고 같이 이렇게. 영남 알프스 도착했는데 바람도 엄청 불고 안개가 자욱하네요. 날씨가 비가 와서 음모가 장난 아닙니다. 드디어 간월제에 왔습니다. 고생고생해서 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이 음모가 계속 이러진 않겠죠? 오, 바람. 지금 시간이 바로 자리를 잡아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는 요 밑에다가. 알았다, 빡셌다. 그러면 저는 여기다 짐을 풀고 자리를 잡아줄까 해요. 아, 여러분, 어떻게 되긴 되네요. 자. 바로 자리를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나 설마 에어펌프 안 갖고 왔니? 여기 없을 것 같은 느낌인데? 역시 또 항상 뭐 하나씩 놓고 다녀. 얘 입으로 불어줘야겠네요. 금방 하네요, 그래도. 에어매트 펴주고, 이 침낭 빼주겠습니다. 이거 미리미리 이렇게 해줘야 나중에 안 추워요. 그럼 옷 좀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옷 갈아입고, 역시 산이라서 좀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잠바 좀 입어주고, 갈아입은 옷은 잘 정리를 해서 가서 빨아줘야죠. 왔다. 에너지바. 오늘은 뭐 안 갖고 왔습니다, 진짜. 올라오기 전에 든든히 먹고 올라와가지고, 뭐 내려갈 때는 조심해서 잘 내려가면 되겠죠? 그렇게 미리 걸어주고요. 자. 왔다. 제가 여기는 거의 10년 만에 온 것 같아요, 다시. 10년 만에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1박을 하네요. 아이고야. 아,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때는 정말 장비가 하나도 없어서 벌벌 떨면서 내려갔었거든요, 밤에. 이제 뭐 그런 걱정은 없네요. 나만의 아지트가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럼 잠깐 밖에 나갔다 와볼까요? 저쪽은 자전거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기 조금 힘들어가지고 입구를 저쪽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럼 한번 잠깐 나왔는데 바람이 엄청 부네요. 이 운무가 안 거칠려나? 거쳤으면 좋겠는데 왔으니까 여기서 인증 한번 해줘야죠. 아따 좋다. 아하하. 드디어 왔어요. 10년 만에 왔습니다. 10년 만에.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네, 진짜. 100m 앞에 화장실. 100m 앞에 화장실이 있답니다. 왔다. 장난 아니네. 화장실. 저는 그럼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헐적 왔는데 지금 그 무엇이냐, 운무가 너무 껴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좀 누워볼까? 이게 되게 밝은 것 같은데 지금 운무가 잔뜩 껴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날씨 좀 볼까? 왔다. 내일도 맑은 편은 아니네요. 그래도 해가 뜨긴 뜨네요, 내일. 네, 다행이네요.
여러분 그럼 저는 낮잠 좀 잠깐 때리고 오겠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 엄마야,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제가 여기 캠핑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어쩐지 여기서 요즘 왜 안 하지 싶었는데 이유가 있었나 봐요. 제가 몰랐던 제가 저기죠. 그래서 아유 이렇게 된 거 그냥 접고서 내려가야 되겠네요. 아유, 바로 철수를 해야겠습니다. 아, 그래도 해가 좀 길어서 내려가는 게 빡세진 않을 거예요. 빠른 철수가 목적이니까. 일단 빠른 철수가 목적이니까요. 빨리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다른 데 저 뭐 올라가서 그런 것도 안 되는 건가요? 여기 아예 이제 안 되는 건가요, 혹시? 네, 공원 내는 안 되는데. 네. 아, 뭐 저쪽으로 가면 내 단속 몇 가지요. 아. 솔직히 코앞에서 기시면. 아, 저는 몰라가지고 몰랐어. 몰랐어요? 네, 몰랐어 가지고. 아, 유튜브 보면 안 된다는 거 알 텐데. 아, 저도 막 봤는데 네. 뭐 그런 게 안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래가지고 어. 2022년 1월 1일부터는 네. 안 돼요. 그 전에는 됐나 봐요. 아. 작년에는 많은 사람이 왔다 그냥 갔는데. 네네네. 올해는 많이 안 오더라고요. 아. 그거 빼가시겠어, 그죠? 아, 맞아. 그래갖고. 네. 이거 어떻게 가실지 몰라도 여기서 좌우에 가면 댁 하나 또 있어요. 아, 네. 그걸로 가면 내 단속을 못 가잖아. 그죠? 허락한다는 게 아니고. 아, 네. 그냥 내려가야겠네요. 차는 어디 있어요? 차는 저쪽 이쪽 사슴농장? 네 사슴농장 쪽에다 놓고 왔어요. 미안합니다. 아, 아니 괜찮아요. 저도 몰랐었던 거라서. 아, 그래요? 네. 와, 자전거 비싸겠네요. 네? 아 아닙니다. 얼마짜리예요? 이거요? 이거 가격이 얘도 약간 종류가 있거든요. 약간 한 200에서 막 왔다 갔다 하긴 하거든요. 많이 타셨네. 아, 네. 어디서 오시죠? 서울에서. 와, 서울 분들은 말 안 듣는데 잘 들으시네. 와, 서울 사람들 말 안 듣는데. 아, 하지 말아야 되면 안 되죠. 아이고, 진짜. 저변이라고 막 또 쓰레기는 어떻게 버리는지. 아,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 금방 아 이거요? 네. 그래서 이거를 밀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세요? 네네네네. 그러면은 뭐 여기 금방 내려가면 돼요. 네. 여기 안 가실 거 같아요. 계속 가는 거. 덥다. 가다가 뭐 길거 가서 주무시러 오면 아, 예, 여기저기 자주 돌아다니는 편이라서. 사슴농장 그 주차장에서도 많이 잡아요. 아, 그래요? 네. 하긴, 누가 뭐라고 하라니까. 하긴, 거기는 네. 뭐. 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아닙니다. 한문 같으면 주무시게 하겠는데. 네. 아이고. 흥!
아쉽네요. 이번에도 간월제와 저는 인연이 아닌가 봅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요. 잘 내려가 봐야죠. 그래도 시간이 아직 어둑어둑하기 전이라서 내려가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좀 내려가 봐야죠. 서울 분들 말 잘 들어주세요. 말 안 듣는다 뭐라 하시네. 그래도 내려가는 길은 금방 내려갈 것 같습니다. 와, 오늘 다이나믹하구만. 오, 빡세다. 다들 그러면 그냥 막 하는 거였네요. 여러분, 이제 간헐적 백패킹 안 돼요. 여긴 좀 걸어가야겠습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린다 싶었다, 진짜. 와, 근데 이거 뷰 뭐야? 왜 이렇게 멋있어? 야, 이거 안 찍고 가면 너무 아쉬울 것 같다. 아, 운무가 또. 떨어지기 전에 내려갈 수 있겠죠? 10년 전에도 이 시간대에 내려가다가 해 떨어져가지고 깜깜해졌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자전거 탔으니까 빨리 내려갈 수 있을 거예요. 익사이팅하구만. 아따, 맙소사. 소사소사 맙소사. 내려가야 되다니. 그래도 내려가는 길은 올라가는 것보단 덜 힘드니까 그나마 좀 위안이 됩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한 1개월 전 간월제에 올라와서 캠핑하시는 걸 봤었는데, 안 되는 거였네. 몰랐었네. 많이 아쉽네요. 그래도 자전거 타고 간월제 오르기는 성공했습니다. 1박은 하지 못했지만 조심해서 내려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게 많이 찾아봤었는데. 여러분, 아무튼 이제 간월제 영남알프스 백패킹은 공식적으로 불법입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금지예요, 금지. 다들 참고하세요,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 익사이팅합니다. 다이나믹한 인생입니다. 왔다. 좋다. 여기 코스 좋다. 천천히. 슬로우. 아이고.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끝났네. 다 왔네. 해가 지기 전에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아, 무슨 일이래, 이게. 내려왔습니다. 상황이 어찌 됐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요.
일단 가방을 좀 내려주고 그냥 이대로 넣어주겠습니다. 일단 진짜 간을 진짜 이제 백패킹 못 하겠네요. 여러분, 그럼 저는 좀 정리 좀 하고 숨 좀 고르고 다시 오겠습니다. 관할지에서 내려와서 정리하고 차에 탔습니다. 여기 주차장에서 1박 할까 하다가 그냥 어제 잤던 운문댐으로 다시 가려고 합니다. 거기서 자고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정해 보려고요. 네, 오늘 정말 다이나믹한 하루였고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후딱 가야겠어요. 여러분, 그럼 안녕. 어제 간헐지에서 내려와가지고 일단 지난 영상에서 있던 그 운문댐으로 왔는데 주말이다 보니까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주차장 구석으로 와가지고 그냥 쉘터 하나 갖고 왔던 거 쳐놓고 그냥 간단하게 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고 들어가려고요. 여러분, 아무튼 간헐지는 21년도부로 원래 백패킹을 금지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신불산 쪽이나 이런 쪽은 어르신께서 단속하러 가기가 힘들어서 그냥 내비두는 거지 원래 거기도 공식적으로는 백패킹을 하시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1개월 전에도 막 영상 올라오고 그래서 뭐 괜찮은 거 보다 싶었는데 다들 그냥 암묵적으로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 관리자 어르신 분도 그냥 아시면서 그냥 놔두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간헐지에서는 백패킹이 금지입니다. 꼭 아시고 피해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들 원래 안 된다는 말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으면 내가 지금 갈 생각을 안 했을 텐데. 그럼 이제 정리를 하고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경험 했네요. 재미는 있었어요. 브롬튼을 타고 간헐지 올라가기. 그래도 그건 성공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에 또 봬요. 안녕.